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 조사 진행 중에 양빵 딜을 파면서 먹튀하고 있는 토락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월 23일이고 100만원 입금 후 보너스 포인트 지급도 없이 미니게임 이용했습니다. 롤링 150%가 기본인데 400% 넘게 하고 환전 누르니 헛소리만 하면서 환전은 안해줍니다. 양빵 드립을 치는데 천매충 없이 롤링 400% 하면 양빵이라도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다가 먹튀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사용하지 마세요. 이번 먹튀 사건은 저희 베가스 먹튀 제보 상담을 통해 회원님이 제보해주신 내용이며 토락실의 먹튀 사건을 보시면 회원님은 이벤트 금액을 받지도 않고 규정보다 더 많은 롤링을 채운 뒤 환전 신청을 했지만 양빵 관련으로 환전이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회원님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신 배팅 내역을 보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토락실 운영진의 대처가 정말 이상합니다. EOS 측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EOS 파워볼은 엔트리 게임이며 해당사에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확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